영상이 길어지니까 처음에 이렇게 날짜 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이 영상에 표기 쓰는 걸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 여기다가 스티커 그림 붙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뭔가 여기다가 꾸며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여기에서 여기 스티커를 누르세요. 잘 모르고 내가 다른 걸 찾고 싶다 할 때는 항상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모든 메뉴가 다 나오고 여기 메뉴 중에서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스티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2002년 뭐 이런 스티커도 있고 여기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니까요. 눌러보시고 다양한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아서 저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꾸며주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록순이입니다. 이렇게 저번에 꾸며주는 보여드렸던 거네요. 그림 중에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자, 그리고 여기다가 스티커. 하트도 한번 넣어볼게요. 요 하트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요 스티커를 하트는 넣어요? 길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여기, 되돌리기. 되돌리기를 눌러서 없앨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됐다. 그럼 항상 요 되돌리기를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아니야. 원래대로 할래 하면 요거. 요걸 누르면 다시 실행이 되고, 요거는 되돌려지고, 요건 다시 실행이 되고, 요렇게 이용을 하세요. 그럼 요 하트를 했고 쭉 가볼게요. 한번 해봐보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의 제가 주자로 상태가 안 좋은지 어떤 경지 이게 지금 말도 화면이 안 약간 돼요. 흔들리네요. 조촐하고 약간 여기가 갈색 빛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만히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서 진짜 가만히 없는지 살펴봐 정지시켜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비친 화면에선 잘안 나오지만 지금 이 실제 화면이 이 화면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필터 여기 필터 하면 이게 뽀샵이에요. 뽀샵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쓰던 것만 계속 써요. 이렇게 뽀샵 한번 이제 밝기가 환해지는 건데 지금 카메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를 눌렀더니 한층 더 밝아졌어요. 여기서 모든 클립에 적용하면은 전체적인 제 영상의 모든 거에 뽀샵이 지금 밝기가 됐어요. 스트레스 받은 것 아까보다 화면이 같습니다, 제가. 제 눈에는 밝아 보입니다. 그 립토스를 뽑고 있네요. 잘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제가 스티커를 한번 더 넣고 싶어요. 스티커 누르고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요 스티커 길이 너무 길이는 길었나? 조절할 수 있어요. 줄이고 늘리고 다시 봐볼게요. 내 스티커가 이게 어떻게 길었나? 적용됐나는 이렇게 정지를 누르시고요. 앞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앞으로 당긴 거예요. 제가 커서를 요거부터 재생이 돼요. 재생을 누르세요. 그럼 내가 붙인 스티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렇게 괜히 건드리는 거죠? 보여요.